2012년 영화 반창고에서 단역으로 데뷔한 배우 안지혜. 2019년 영화 아오바디를 눈여겨봤던 조바른 감독이 2021년 영화 불어라 건풍아 주연으로 안지혜를 캐스팅했고, 액션 판타지 장르에서 자신의 특기인 지리는 검술로 영화판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아쉽게도 누적 관객수 442명을 기록 2022년 영화 늑대사냥에서는 액션이 전혀 없는 형사 역할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이때는 더글로리 박연진 남편 정성일조차 묻혔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신장 166cm, 체중 46kg을 가진 안지혜는 1989년생으로 30대 중반이며 한국체대 체육학 학사의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을 알고 나니까 황해의 독보적인 액션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배우들은 겨울 내내 합숙하면서 황해를 촬영했는데, 안지혜는 액션을 위해 매일 5km를 달리며 체력을 단련했고, 액션의 잔뼈가 굵은 감독의 디렉팅 덕분에 누가 뭐래도 황해와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부족한 연출과 각본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안지혜의 격투 액션만큼은 머릿속에 꽂혔다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대다수일 것 같다. 플릭스 페트롤 집계에 따르면 26일 서비스를 오픈한 황해는 749점을 받아 넷플릭스 영화 부분 2위로 스타트를 끊었고, 3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본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번역으로 접하는 해외 팬들에게 상대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들리며, 마동석의 브랜드 파워가 더해진 화려한 액션이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액션 전문 감독으로만 필모그래피를 쌓았던 허명인 감독의 첫 번째 연출 데뷔작인 황해는 여러가지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이 엿보인, 좀 전까지 노정희와 얘기하던 중 마을을 떠난 마동석이 노정희를 설득 중인 장염남 패거리를 곧이어 만나버리는 어색한 편집. 수준급인 노정희의 그림 떡밥은 아무런 활용도 못한 채 왜 이런 설정을 했는지 의아할 뿐이고, 죽은 딸과 노정희가 닮았다는 이유로 목숨 걸고 아파트로 쳐들어가는 설득력이 필요한 이야기, 나쁜 녀석들부터 이어진 마동석과 버거영의 케미가 편집에 쫓겨서인지 월급날 카드값 빠지듯 버거영이 사라져버렸다. 노정희가 몇 번이나 약품을 탄 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으며, 노정희로 만든 주사를 명색이 박사라는 작자가 검증 없이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도 허술하다. 특수부대 출신에다가 박사의 주사로 좀비급으로 레벨업한 특전사들이 3명을 상대로 상처조차 내지 못하고 개박살나는 건 80년대 영화 코만도급으로 주인공 버프가 지나치지 않았나 싶다. 시청자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기본적인 각본과 편집에서 평타만 쳤어도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 허명행 감독의 차기작 범죄도시 4까지 걱정되는 건 기분 탓이다.